안녕하세요. 다이코였습니다. 꽃향기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이요. 분갈이는 아니고요. 분옮기기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뿌리를 털거하거나 이러지 않고요. 그냥 분만 그대로 옮겼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조금 좀 도움이 되실래나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요거는 체리로즈 고화인데요. 설란이에요. 일반 그냥 요런 분에 있었죠. 그거를 녹소토에 돼 있었어요. 이게 흙이. 그래가지고 분을 그대로 꺼내가지고 여기 약간 좀 굵은 저 중립마사를 조금 깔고 그대로 옮겼어요. 그대로 옮기고 바깥에는 똑같이 그냥 야생토로 요렇게 해서 마무리를 해서 요렇게 해서 넣었어요. 지금 이 아이가 제가 알기로는 한달 넘게 그 매장에서 요렇게 꽃이 피고 있었어요. 요런 식으로. 꽃대를 계속 요즘 올려주고 있네요. 다른 설란들은 지금 한창 뭐 꽃이 지나간 것도 있고 한창 올리는 것도 있고 그래요. 저희 집에서는 요거 요렇게 해가지고, 분갈이를 그대로 빼서 그냥 요렇게 뭉쳐져 있어요. 포트 채로. 그대로 해서 넣어서 요렇게 옮겼고요. 예쁘죠? 요거는 특징이 입장이, 이파리가, 입장이라 그런다고 제가 많이 혼났어요. 잎이 넓어요. 다른 거보다. 약간 특징이 그렇습니다. 요거는 황금 부사라는 비비추예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요런 녹소토에 있었어요. 이거요. 흙에 있었어요. 흙에. 그래가지고서 이거를 털어가지고요. 요 비비추들은 보통 흙을 털어도 잘 살아요. 요거를 흙을 다 털었어요. 탈탈. 탈탈 다 털고, 길이가 이게 비비추가 뿌리가 길어요. 길어가지고 약간 절단도 했어요. 비비추는 제가 여름에도 뜨거울 때도 분갈이를 해보면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도 저기를 했잖아요. 절단을 했잖아요. 약간 몬살은 하지만 그런대로 요게 해서 지금 꽃대를 올리고 있어요. 이거 지금 요거요. 요것도 한 5일, 일주일 됐습니다. 분갈이 한 지가. 그래서 요것도 약간 살짝 끊었어요. 그런데 이 비비추는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아이예요. 하우스님, 그늘에서 크는 아이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러는데 제가 시간을 한번 내보긴 하는데요. 지금 일단 요 비비추들은 그늘에서도 잘 자란 자입니다. 그늘에서 키우세요. 요건 햇볕으로 나가시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늘 아주 전혀 해가 안 들어오는 곳은 아니고요. 밝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1시간 정도라도 햇볕은 들어와야 됩니다요. 그래야 되지 햇볕이 전혀 없는 곳에서는 또좀 힘듭니다요. 밝은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그런 햇볕 들어오는 곳에서도 잘 자랍니다. 해가 많이 안 들어오는 댁에서도요. 그리고 통풍이 중요합니다. 야생화는요. 야생화든 무엇이든지 유리창을, 베란다 유리창을 지금 활짝 열어 놓으셔야 돼요. 먼지 들어온다고 이렇게 닫아 놓으시면은 화초가 안 됩니다. 요거 팝콘 베고니아 문 닫아 놔서 통풍 안 돼서 그온거 보셨죠? 바람이 중요해요. 바람이요. 화초를 키우시는 기본적인은요. 베란다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칠변화 수국인데요. 7번 요렇게 색깔이 바뀌면서 이렇게 핀다 그래가지고 제가 여기 하도 저기 해서 요거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자, 요렇게 꽃은 요렇게 피고 있네요. 요거는 갓꽃, 요 안에가 요렇게 진 꽃이죠. 목수국이랍니다. 목수국 가격이 얼마 했을까요? 12,000원이네요. 목수국 쳐놓고는 뭐 저렴합니다. 요런 데서 꽃이 올런지 어쩔런지는 모르겠는데 제 생각에는 올것 같거든요. 요런 건좀 빨리 나왔고요. 요거는 묵은주고, 요거는 지금 햇대, 신화가 요건 자, 새거네요. 요거 네 개는 새거고, 요거는 묵은주인데, 올라올는지 안 올라오는지 글쎄 모르겠어요. 산수국들은 보통 보면 새대에서 다 꽃을 주거든요. 이렇게 해서 분을, 흙이 좋았기 때문에 분을 털지를 않고 그대로 뽑아서 바깥에 흙만 정리해서 요렇게 해가지고 심었는데요. 화분의 크기를 한번 보실래요? 엄청 크지요? 요 아이의 등치에 비해서 크게 이렇게 식재를 했어요.
요거는 왜 이렇게 크게 식재를 했냐면 수국들이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마름이 빨리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식재를 했는데 흙은요 제가 마사 50, 바특 30, 그다음에 펄라이트 10, 그리고 뭐 집에 있는 거 경서, 그다음에 또 저기 저 야생토 흙 요런 거를 해서 한10% 정도 넣었어요. 살짝 넣었어요. 살짝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흙을 그런 게 없으시면 흙을 40 넣으시면 돼요. 마사 50, 펄라이트 10, 흙 40. 흙은 뭐 바특을 구하실 수 있으면 저는 바특을 추천하고요. 없으면 구매하신 걸 쓰셔도 되는데요. 배합토, 뭐 원회용 용토 이런 걸 쓰시면 되는데 상토라고 돼 있는 거는 사용하시지 마시고요. 상토 3개월 지나면 부패 시작이라서 썩으면 요 아이들이 시름시름 아프다가 갑니다요. 자, 상토 쓰지 마시고 용토를 쓰시고요. 노랑 물살이도 많은데요. 요건 분홍 물살인데 5,000원짜리예요. 그런데 제법 나무가 이게 목질화가 돼 있어요. 요렇게. 그래가지고 5,000원짜리 분홍 물살이가요. 보통 이렇게 저기가 되면 보통 뭐 2만 원, 3만 원 조금 좀 이게 목대가 수영이 좀 갖춰져 있으면 4만 원 막 이렇게 돼가 나오는데 이거 5,000원짜리 치놓고는 굉장히 짱짱하면서 이게 저 목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아담하게 좀 키워보고 싶어서 요거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5,000원짜리예요. 요거. 요것도 분해서 빼가지고서 약간 밭에 겉뿌리만 요렇게 제거를 하고요. 요렇게 심어줬는데요. 지금 요런 풀분에다 심었어요. 요런 풀분에다 심었는데 보시기 어떠세요? 덩치가 좀 풀분이 화분이 크죠? 요것도 왜 그런가 하면 요런 물매야 종류들이요. 물을 좋아해요. 그래서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화분을 크게 썼어요. 화분을 너무 작게 쓰면 물을 매일 줘도 감당이 안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또 어디 외출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물을 놓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대비해갖고 조금 좀 크게 화분을 이렇게 썼습니다요. 이렇게 썼으니까 조금 더큰 화분에다 써도 좋겠죠. 이렇게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꽃향기 야생화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 분갈이를 이런 영상들은 뭐 담을 좀 별도로 이렇게 담으려고 이렇게 해도요. 그냥 분만 옮기는 거라 분갈이가 별도로 필요 없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네 아이 이렇게 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습니다요. 물 좋아하고 뭐 이렇게 때문에 키우기는 아마 간단하실 겁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했고요. 요거 꽃 피고 있는 거 노랑 물매야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러 가보실게요. 아 가기 전에 요 아이도 그거를 했어요. 무늬꽃 땡강. 자 이렇게 했는데 요거 하나는 그 처음처럼 해서 가져온 아이고요. 요게 하나가 굉장히 그 저기예요. 요게 그 작아요. 왜소해요. 요렇게 반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렇게 반이라서 요걸 작년에 요거를 하나다가 노지에다 이렇게 심었는데요. 제가 그걸 실패했어요. 월동으로요. 그래서 화분에다 이렇게 심었어요. 무늬가 굉장히 예쁘잖아요. 아직도 안 나오고 있어요. 입장이. 그래서 월동이 안 됐다고 봐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두 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합식을 하니까 이렇게 풍성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렇게 아주 큰 화분에다 이렇게 롱분에다 심었어요. 왜 이렇게 롱분에다 심었는지 이게 아이가 약간 좀 늘어져요. 수영이. 그래가지고 여기 이만큼은 스티로폼을 조금 채웠고요. 배수층으로 많이 채웠어요. 이렇게 이만큼. 란석을 많이 넣었다는 얘기죠. 배수층을 이만큼 넣고 요만큼 이제 흙을 담아서 이렇게 했는데요. 스티로폴을 무게 때문에 깔잖아요. 깔 때는 너무 많이 까시면 안 돼요. 열이 나요, 스티로폴이. 그래서 이 식물들이 저기 하잖아요. 이게 그 열을 싫어하는 식물 있죠. 그런 거에서 있을 수 있, 때는 불리해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무게 때문에 넣으실 때는 조금만 넣으시고 배수층을 조금 좀 이렇게 높게 해서 이렇게 식재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야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요. 이게 그 열을 싫어하는 거 있죠. 따뜻한 거를 싫어하는 식물은 옆으로 뿌리가 못 내려갑니다. 너무 많이 채우면은요. 살짝만 채우세요. 살짝만. 살짝만 채우시고 배수층을 조금 높게 하셔야지 뿌리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거 넣으실 때는요, 이렇게 롱분에 이렇게 심으실 때는 그런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요. 자, 이렇게 해서 두 포기를 이렇게 심으니까 괜찮죠? 4,000원인가 5,000원인가 그래요. 그래도 꽃이 피면 굉장히 예쁩니다.
무늬 꽃댕강이에요. 자, 요게 노랑 물살이에요. 그 분홍 물살이는 요게 핑크핑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하시면 색깔이 노란 것도 아주 노랗진 않고요. 그 분홍 물살이도 아주 저 진한 건 아니고요. 연한색이에요. 연한색이 핑크핑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요. 아주 연한 고른 물살이에요. 요거는 목대가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외목대로 이렇게 아주 정말 튼실하고 굵고 좋아요. 이 정도로 자라려면 꽤 자라야 됩니다. 몇년 자라야 됩니다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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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자,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분갈이 한 아이들 있죠? 그런 아이들 한번, 최근에 분갈이도 아니고 그냥 분을 옮긴 거예요. 그 비비추만 다 털었어요. 그래, 참고하셔서 분 옮기기나 분갈이나 이렇게 하실 때, 참고하셔서 예쁘게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